다음 거는 인생몬 스테이 위주고 아 배달 배달 이거 배달 이거 동물상에서 수거를 하는 물품에 대해서 허가를 받았다라고 이제 규제가 완화되어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동물상에서 수거를 할 수 없는 것들이 뭐냐면 아까 보여드린 옷 같은 거나 아니면 가전제품 아니면 저런 그냥 일반 쓰레기들은 수거를 안 하죠. 근데 지금 저희가 홈페이지를 보니까는 아예 모든 걸 다 내놔라 라는 식으로 홍보가 되어 있더라고요. 홍보한 페이지를 보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서울시 폐기물을 수거를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경기도 강남 구리지로 갖고 와서 처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럼 법상 생활 폐기물 자체는 쓰레기용과를 시장 분수하게 기능했어요. 가전 제품들 지금 일반 쓰레기 같은데요. 이거 그냥 보관하고 계신 것 자체가 일단 불법이고요. 문서가 어떻게 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면허 없이. 네. 여기 다 뭐야? 저기 이거 네, 이거 언제부터 이렇게 다 보관을 하신 거죠? 일단 네, 이렇게 이제 쌓인 게 한 어느 정도부터예요? 3개월. 2, 3개월이요? 이렇게 쌓인 게 그냥 계속 추워버리죠. 이거 보니까 지금 높이가 상당해요. 이게 지금 딱 봤을 때도 여기에다가 보관한 게 하비틀이 아니라 최소한 몇 달은 되어 보이잖아요. 이게 종류도 보면 되게 다양하고 이게 뭐 이런 이제 키보드 같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거 소파도 있고 되게 이게 종류가 많아요. 이게 뭐 이게 필요성인 거예요? 보면 여기도 뭐 유리라든지 막 이런 거 다 섞여 있어요. 이건 아크산이고 뭐 철판도 있고 이런 게 지금 다 섞여 있잖아요. 매트리 키도 그렇고 이거 어떻게 치우시려고 그래? 이거 어떻게 치우시려고 그래, 선생님? 아, 그 사람들 다 분리해서 갖고 와요. 아, 보니까 한 지금 5m는 되어 보이는데, 최소. 이거 언제부터 한 거예요? 그냥 몇 달 만에 이게 5m로 쌓인 것도 아닐 것 같은데. 아니, 그거 의차가 5번만 치우고 없어. 그 차가. 아니, 이거 5번 치우고 없어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여기가 한 명 두 명이잖아요. 만약에 이거 다 오염물질 다 어디로 가겠어요? 이거 오염은 안 되지. 이거 한강 주변인데. 지금 이거 엄청 심각해요, 선생님. 여기가
비었던 것 같아. 보면 다 섞여 있잖아요. 지금 저희가 봤을 때 속에 아까 유리 깨지는 소리도 들렸고 제가 올라가다가 이게 지금 종류별로 분리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보면 이것저것 다 섞인 것 같은데 이거를 터득해서 그냥 가져갈 수 있어요?